도기도기 지도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바로 이곳에 왔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바로 한동 모터스의 딜리버리 센터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딜리버리 센터. 그러니까 차를 제가 인도받는 장소에서 어떤 혜택을 받게 되는지 지금 하나하나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여기 보니까 야 이게 있네. 여기에 딜리버리 센터. 요즘 전기차 시대잖아요. 이 전기차 충전소가 여기 있어요. 야 한동모터스에서 이거 지금 서초동 한복판에 이렇게 했으면 돈 많이 썼는데? 자, 아 일단 뭐 좋은 향기가 나요. 야 뭔가 반짝반짝 하잖아. 봐. 나 IX 오늘 보나? IX? 진짜 봐? 대박, 나 그 차 진짜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동모터스 이현서 SC입니다. 안녕하십니까? SG. SC입니다. SC. 네. IX 지금 나왔어요? 나왔죠. 나 이제 큰일 났네. 출고해드릴 거죠, 제가. 아, 네. 오늘 가상으로 출고하는 거죠, 그죠? 네, 제가 출고해드릴 IX 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왔잖아요. 그럼 이제 출고하러 온 거죠. 딜리버리 네. 센터니까. 그쵸? 다른 전시장에서 구매하시더라도 예. 딜리버리 출고 서비스를 이쪽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느 곳이나 한동모터스에서 차를 사면은 네. 여기 와서 딜리버리 서비스. 제가 오늘 받는 딜리버리 서비스를 똑같이 받는 거죠. 우리 저 네. 딜러님도 요거 하시죠. 요거 하시고 네. 마스크를 우리가 벗죠. 예. 여기는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저희 한동모터스의 고객님들을 위한 프리미엄 라운지로 안쪽에는 버추얼 스튜디오라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버추얼 스튜디오에서 고객님들이 출고하실 차량을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 전문가들이 예. BMW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차량 외관, 색상 예. 또는 기능을 예. 하나씩 꼼꼼하게 가상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기 버추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네. 미리 가상으로 내가 내가 이 차를 출고받는구나 그거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오, 한번 가보시죠. 네. 예. 야, 시설이 뭔가 럭셔리하고 그리고 뭔가 대우받는 느낌? 예,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야, 일단 요걸 보네요. 요렇게 헤드를 예. 디지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네.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와 여기 뜨네. 만약에 이색을 하면은 색이 바뀌어요? 오! 네, 이런 식으로. 야 세상 좋아졌네. 보통 보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요만한 색상 있는 색상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갖다 대고 이색은 괜찮고 어떻고 막 네. 얘기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미래로 왔어 미래로. 오. 라이트를. 라이트를 좀 보실 수도 보기도 하고. 이쁘네. 야 이게 와 진짜 버추얼 스튜디오네. 이건 뭐죠? 이거는 시트 색상이에요. 시트, 시트 색상과 이색. 이제 와우. 네 이런 식으로 와우 네,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색 진짜 이쁘다. 네. 옵션 아니에요? 기본이? 퍼스트 에디션 지금 나오는 차량에만 하실 수 있는 옵션이에요. 아, 네. 퍼스트 에디션. 지금 신청하면 언제 나와요? 지금 신청하시면 좀 네. 대기가 걸릴 수도 있고 대기가 걸릴 수도 있고 구매 한 번 나 이거, 네. 이거 촬영하러서 차 사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오늘 딜리버리 센터 지금 체험하러 왔는데 IX 자꾸 눈이 가가지고 이거 어떤 기술력 갖고 있나요 이거? 한번 충전했을 때 30 같은 경우에는 313km 313? 네. 예. 그리고 50. 50 같은 경우에는 약 447-450km까지는 가고 있어요. 괜찮네. 그래서, 네. 아 이제 키드니 그릴이라 그러잖아요. 네. 저것도 길쭉하게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초반에는 좀 길지 않나 했는데 볼수록 저게 매력적이더라고. 저 키드니 그릴에도 숨겨져 있는 게 샤이테크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샤이테크? 예를 들면은 열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예. 이제 얼거나 이제 눈이 쌓이더라도 여러 가지 센서들이 얼지 예. 않도록 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녹여줄 수 있는 센서도 있고 스크래치가 났을 스크래치 때, 났을 때. 흠집이 났을 예. 때도 따뜻한 바람을 쐬어주면은 그 스크래치가 네. 스스로 힐링되는 아 진짜요? 네, 얘가 완벽하게 다시 자가적으로 진짜? 이제 회복이 됩니다. 아 제가요? 네. 이게 말이 돼? 이런 세상이 왔어 이제. 지금 밖에 다니는 건 한 대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출고되지는 않았고요. 네. 간간이 이제 뭐 드라이빙 센터나 시승 차량으로 조금씩 보여질 거예요. 그럼 그레이 컬러 외관에 네. 아미도 컬러 시트. 네.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정이 이제 제가 이제 저차 구매자예요. 네. 이제 신청을 하고 출고 날짜를 받고 연락을 받으면 네. 이제 저 위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함께 가보시죠. 네. 가시죠. 예. IX. 이런 거 보는 거 굉장히 좀 약간 흥분 다소 흥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여러분! 야 이게 지금
아 미안해 왜? 왜? 일로 가? 일로 가야 돼? 와 이거 뭐가 중요해 지금? IX를 너무 보고 싶었는데 얘 지금 와 아 이게 지금 잠깐만요 지금 IX 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지금 방송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두 다 이렇게 모두 다 저렇게 가림막을 씌우고 네 맞습니다 이런 장치를 하고 요렇게 해드릴 거예요 아 요렇게? 요렇게 해드릴 거예요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치 선물 받듯이 여기 선물도 주나요? 아 요거는 요거는 드리는 건 아니에요 요거는 아, 요것만 드릴 거예요 아, 요거 차량만 와 저는 지금 이게 사실 가상이잖아요 진짜 내 차를 받는 거라면은 지금 너무 떨릴 것 같아 야. 보셨어요? 예? 오! 야 이게 있구나! 야 목소리 뒤집어집니다 와 한동 모터스만의 새로운 방식으로 첫 순간의 특별함을 선물합니다 지석진님 이게 만약에 저니까 이제 지석진님이고 유재성님 네. 하하님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죠? 네, 네. 아 이렇게 혜택을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야 어떻게 되는지 오! 올라간다 야 이거 약간 감질나겠는데 네. 빨리 보고 싶은데 와 어 사이즈가 굉장히 네. 커요 야 아, 이 뒤에 전기차 지금 충전소가 있어서 맞습니다 그 100% 완충으로 출고돼요? 그쵸 출고 전에 저희가 네. 다 충전을 해서 고객님 기분 좋게 아 기분 좋게 네, 100% 와 나 지금 딜리버리 센터의 이런 어떤 따뜻함 고객에 대한 대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감동적인데 네. 난 지금 이거 보고 싶어 갖고 아, 언베일링 시작하겠습니다. 언베일링이라 그러나요? 네, 이거를 베일을 벗겨 드리겠습니다. 언베일링! 시작. 렛츠 고! 우와! 이런 식으로 저희 시작됐고요. 우와! 이게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 죄송해요. 네. 이게 자가 치유가 된다. 치유. 네. 내 피부에 이런 거 이식하고 싶다. 나 오늘 사실 아침에 머리 묶다가 기웠거든요, 여기.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네. IX의 후면 부분에 호불호가 갈린다. 네. 제가 보고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좋다. 와, 사이즈 거대하다. 후면 부분 괜찮아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예쁩니다. 휠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이거 보세요. 22인치 휠이 기본 장착이 됩니다. 예, 브리지스톤 타이어를 썼고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도 어떻게 열어요? 안쪽에 힐 넣으면 전자식으로 이런 식으로 열리네. 오, 잠깐만. 안에 손잡이가 긴 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살짝만 터치 딱 해주면 자동으로 열립니다. 예, 힘이 네. 전혀 안 들어가. 이거 그냥 플랫폼 자체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죠.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전기차는 사실 기존의 차들이 기존의 어떤 자사의 어떤 그 플랫폼을 살짝 변형해서 네. 밑에 배터리 깔고 만드는 브랜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IX를 만들기 위해서 따로 공정을 신설한 거지. 그래서 IX를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서 만든 거라서 여러 가지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안에 앉아봐도 되나요? 네, 당연하죠. 예. 너무 예쁘다. 아니, IX 광고하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뻐요, 진짜. 기능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는 도슨트 서비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구매자가 네. 자기 차를 출고하기 전에 이 차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 그걸 또 설명해 주시는군요. 이런 네. 시트 조정부터 해서 네. 뭐 핸드폰에 차량을 연결하는 부분, 뭐 핸들 조정 다 모르실 수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그쵸? 알아요? 요 버튼을 알아요? 자동으로 아, 됩니다. 여기 네. 있어요, 여기. 이걸 하면은 자동으로 열려. 수동도 됩니다, 저희. 수동 어떻게 해요? 수동은요, 그 고리가 있어요. 이쪽으로 열면 수동으로 열립니다. 아, 밑에 고리가 있어요? 네. 밑에 고리가? 기존 차량들과 가장 다르게 바뀐 것이 시트 조정이 옆쪽 도어 쪽으로 빠졌습니다. 한참 시트를 네. 찾고 있었거든요. 그쵸. 이쪽에 있네. 크리스탈로 바뀌었죠. 크리스탈로 바뀌면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네. 신경 진짜 여기 승부를 건 것 같아. BMW가. 네. 네? 작정했습니다. 작정한 것 같아요. 진짜. 아 근데 사실 차가 네. 검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검수에서 좀 안 좋은 상황이 있으면 뭐 교환받을 수도 있고 기존에는 차를 받으면 네. 집에서 받잖아요. 그래서 그쵸. 가까운 카센터 가서 검수를 받았어요. 아, 이 건물 딜리버리 센터 지하 1층에 네. 검수 존이 있습니다. 아, 검수 존이 있어요? 네. 그 출고 전에 다 검수까지 해서? 당연하죠. 아, 나갑니까? 당연하죠. 야 이거 좋다. 자 그럼 이제 검수 어떤 과정을 네. 거치는지 한번 가보시죠. 예. 이건 M3네요. M3 디자인 바뀌었네.
야, 예뻐졌다. 그릴 진짜. 예, 제가 지금 검수 과정 설명 들어왔다가 차를 좋아해가지고. 네, 간단하게 검수 과정 설명 드리면 기본적인 차량의 외관. 네. 외관도 전체적으로 한 번씩 더 확인을 하고 유격등 뭐 이런 것들을 다 검수, 하고 검수하다. 마지막에 이제 진단 통해서 뭐 고장이나 이상이 있는지. 결함을 미리 다 잡아주니까 따로 시간표에서 카세트 갈 일이 없는 거 아니야. 여기서 검수를 다 해주니까 번거로움이 훨씬 더 적어지는 거죠. 예. 내가 살면서 딜리버리 센터라는 걸 처음 와보거든? 근데 아까 가림막을 딱 씌우고 쫙 제겨줬을 때 뭔지 모르게 나 혼자만의 이벤트를 받는 기분? 오! 야, 오늘 그리고 또 IX 보고서 좀 상스럽게 좀 얘기할게. 뻑이 갔어. 어떻게 콘텐츠 하나 만들어? IX 계약하는 거? 이렇게 한다. 사게 되면 한동 모터스에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인상적인 체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차를 사시면 한동 모터스에서 서초동에서 이런 딜리버리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갈게요. 하나, 둘, 셋. 됐어? 사러 가자. 사러 가자. 네. 사러 가. 사러 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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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